안녕하세요. 천안에 있는 일할 약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 차이는 이제 서양 쪽에서는 말하자면 성경을 위주로 해서 십자가를 대가지고 환자한테 그 사람들은 머리에다 많이 대요. 왜냐? 빙의가 들어오는 쪽을 제일 위험한 게 머리 쪽이니까 머리를 잠식해버리면은 그 사람의 의지가 없어져 버리거든. 그래서 신부님들이 보면은 머리에다가 대고 주기도문을 외워주거나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우리 쪽에서 하는 퇴마는 의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로. 그래서 어떤 의식을 진행하는 과정은 굉장히 좀 보통 사람들이 보기 어려운 한밤중에 꼭 하고 해가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귀신은 원래가 자시에 자시라는 건 밤 11시에서 1시 사이를 자시라고 그러거든. 그 시간에 귀신이 움직이는 시간이라 원래 정확하게 한다면 11시에서 1시 사이에 귀신을 퇴치를 시켜야 돼.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해가 없을 때 그래서 모든 방을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촛불에만 의지를 해가지고 의식을 치른다는 점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의식이 정확하고 그죠? 내가 아파 분명히 아프다는 의식도 알고 있고 그런데 잘 안 나. 아무리 병원에를 가도 병명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쪽에 이제 그런 게 있냐면 신 쪽에서 오는 신인데 꼭 받을 신 같으면은 퇴마를 하면 안 되는 거고 받지 말아야 되는 신이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적에는 그 의식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정신병이라 그러죠. 의식이 있는 정신병자가 있고 의식이 없는 정신병자가 있어. 요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의식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망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대화를 하면 사람과 대화가 돼. 근데 진짜 혼이 빠져가지고 진짜 의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의식이 없느냐 하면 대다수 약물을 너무 많이 먹은 사람. 5년 내지 10년 이상 이렇게 어떤 병원의 약을 먹은 사람은 퇴마를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의 의지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퇴마를 해주질 않습니다.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그러니까 퇴마가 꼭 아픈 사람만 하는 건 아니야. 귀신의 장난을 치는 것은 다 할 수가 있어. 포괄적이지요. 사업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했는데 잘 나갔어. 잘 나가다가 어느 날 막 이게 잘못되고 무너지는 거야. 그것도 귀신의 장난이거든. 또 어린아이가 학업을 열심히 잘했는데 어느 날부터 삼천포로로 빠져. 그래가지고 부모가 아무리 그 아이를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그 아이의 마음에 들게끔 뭔가를 다 해주려고 그래도 이 아이는 자꾸 엉뚱한 길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아가 되는 거죠. 그런 것도 퇴마로 되는 거예요. 또 신체적으로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파. 그렇게 아픈 사람 병원에 가서 진단받아서 약 먹는 병 같으면 빨리 고쳤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냥 진짜 말할 수 없이 나는 무지하게 아파. 괴로워. 밤에 특히 잠을 못 자. 이런 사람들 신병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 퇴마 받으면 나예요. 무속을 하시는 보살님이 구술해. 구술할 때 그냥 그 사람이 몸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영혼이라는 그 혼을 다 받아주지는 않아요. 어떤 의식을 치러주느냐. 그 몸에 들어와 있는 의식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가짜로 들어와 있는 가짜 혼이 있어. 신이 아닌 내 신처럼 행동하는 혼이 있어. 그거는 무속인들이 굿하는 과정에서 가차 없이 빙의로 빼내요. 그 사람들의 빼내는 방법으로. 그렇게 빙의는 좋은 속에도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어?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신을 받는 신제자라 하더라도 빙의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로 좋은 쪽으로 그 사람을 잘 되게 해주는 거는 빙의가 아니고 신적인 존재로 자리를 잡고 앉는 거고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이 뭔가가 가지고 놀게 적당하게 장난치는 그러한 것은 빙의라 그래가지고 신고 달 때도 그것은 빙의로서 처리를 해버립니다.
혼이 와도 다 빙의는 아니에요. 좋은 신으로 오시는 분들은 신령으로 대우를 할 수 있는 분은 신격화를 해드리는 거고, 신격화가 안 되는데 와서 장난을 치는 빙의는 퇴마를 하는 거야. 이런 건 구분을 해야 돼요.